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안녕하세요. 아, 저 잘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의 자리에서 늘 빛나는 바로 그 이더리움. 사실 제가 좀 유명해가지고 뭐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은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잘 모르신다고요? 아,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제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2013년 당시 19세였던 비탈릭 부테린이 작성했던 백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해인 2014년에 비탈릭이 이더리움의 재단을 구성하고 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초기 코인 공개인 ICO를 통해서 3만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개발 자금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였던 그 2015년 한 7월달이었나? 그때 그 이더리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백서를 공개하고 2년 동안 갈고 닦아서 드디어 세상에 이렇게 짠! 하고 등장했을 때 그 느낌, 그 감동을 저는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멋지게 제가 등장을 했는데, 2016년 4월에 그 더 다오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자금도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큰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기존 이더리움에 대한 하드포크를 진행한 경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 몸을 두 개로 나눠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시 생각해보면 뭐 오히려 좋아.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소개팅. 제가 이렇게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쓸모있는 코인인지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에요.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어떠한 단일 관리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건데, 뭐 온라인 서비스, 비즈니스, 그리고 뭐 기업들, 이 절대 다수는 이 중앙 집중식 관리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져 오면서 이러한 접근법에 사실 결함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조직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은 이 단일 주체에 의해서 통제될 뿐만 아니라 단일 장애점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이나 온라인 서버는 해커의 공격뿐만 아니라 뭐 정전 같은 거에도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뭐 기타 온라인 서버가 사용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정보도 서버에 모두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개인 정보이지만 회사 혹은 불량한 직원 혹은 뭐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의 소중한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훔쳐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 사용자의 수천 대에 달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의 장애점도 없고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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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도 않아요. 저 좀 멋있죠? 코인 소개팅.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깊이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저랑 비트코인이 계속 끊임없이 비교가 되어져 왔는데, 사실 저희 둘이 추구하는 목표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공유 원장에서 구축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송금 시스템이고요. 저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 구현 기술을 취해서 그 기능을 크게 확장시킨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독자적인 인터넷 브라우저, 코딩 언어, 그리고 결제 시스템까지 모두 갖춘 이 총체적인 네트워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이더리움이라고 쓰고 월드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컴퓨터에 뭐가 있죠? 컴퓨터 안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제 안에도 저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어플리케이션, SNS, 의료, 보험, 예술, 정부 행정, 게임 등등등. 아마 무엇을 생산하시던 이미 제 안에는 그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할 거예요. 네, 간단히 말해서 저는 개발자들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그리고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코인 소개팅!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저, 이 이더리움이 어때요? 대단하죠? 그게 바로 접니다. 이 미스트라고 불리는 브라우저는 아빠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구독, 좋아요,